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교환 기자 명단에 반 팀장이 후보로 올랐어. 작년에도 후보엔 있었는데요, 뭐. 아, 그때는 에브리데이 오재교 기자 아동폭행 기사가 너무 셌고 지난번에 반 팀장이 쓴 희망복지원 고발 기사 그 파장이 엄청났잖아. 줄줄이 엮어서 다 비리짓을 다 걸리고. 제가 쓴 특종이 한두 개인가요? 편집장 뽑을 때 참고해 주세요. 아무튼 좋은 소식 기다려보자고. 알겠습니다. 오늘 약속 잊지 않으셨죠? 그럼요. 정숙 씨 입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. 너무 부드러워요. 육즙이 살아있어요. 영화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? 저는요? 20분이요. 먹고 들어가면 딱 맞겠어요. 얼마 만에 가보는 극장인지. 앞으로는 자주 오시죠. 영화도 보고, 뭐 연극도 보고, 뮤지컬도 보고. 현섭 씨는 참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지난번에 야구 연습장도 태어나서 처음 가본 건데. 그 젊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젊은 겁니다. 우리 나이면 한창 때지요. 어? 이게 뭐야? 어떻게? 아 저기 이거로라도. 아니, 제가 할게요. 세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. 잠깐 화장실. 네, 좀 잠깐. 괜찮으세요? 네. 영화 시간 다 됐는데 갈까요? 네. 정숙 씨. 네.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. 뭐가요? 이렇게 얼룩진 채로는 영화에 집중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. 영화 다음에 보시죠. 오늘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남자 더럽게 깨끗한 척한다. 늦게까지 촬영하려면 스트로브도 챙기고 CF카드도 가져가야겠네요. 오! 스트로브는 자료실 두 번째 캐비넷 안에 있고 CF카드는 그 앞쪽 첫 번째 서랍 맨 안쪽에 있어. 트러블메이커에서 취재했던 관련 기사도 찾아볼게요. 어 그거? 그러면 작년 10월 둘째 주 잡지랑 재작년 3월 커버 스토리 참고하면 돼. 어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? 예. 6년을 근무했으면 그 정도는 기본이지. 대단하시네요. 두고 봐. 내가 반드시 마녀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.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그렇게 반 팀장님을 싫어하세요? 마녀는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. 아니 도대체 무슨 상처를 줬는데요? 아니 자네도 겪어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니야. 뭘요? 마녀의 유혹 그리고 저주. 예? 자네 비밀 지킬 수 있어?